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자물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네, 우리 기술 투자고요. 코드 번호는 041190입니다. 현재 시각은 6월 11일 금요일 11시 5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어제 조금 갭이 뜨면서 반등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흐름이 네, 이 저점을 좀 지켜주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일주일에 거의 매일 영상을 꾸준히 리뷰하고 있는데 어떤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매수 관점이나 매도 관점이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매집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 관점, 단기적인 관점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거래 기회를 찾는 그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뭐 코인 거래 하시는 분들은 주식 거래하는 것보다 훨씬 큰 변동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제 조금 요즘에 변동성이 상당히 아래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아니면은 관심도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없어진 것 같진 않아요.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뭐 주위에서 이제 뭐 이렇게 식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인이랑 아 코인 어떨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떨어져 주면은 사보겠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여기서 좀 떨어지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어제 반등도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좀 무너지게 되면은 좀 단기적으로는 하락 행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여기가 이제 맥시멈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맥시멈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러니까 추세가 지속이 되고 아니면은 뭐 고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고점이 7,000달러인가? 65,000달러가 지금 고점이잖아요. 여기가 고점이고 지금 직전 저점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실제 얘가 뭔가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다시 한번 더 고점을 높이는 게 이제 추세가 아직도 상방이구나라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여기를 낮춘다라고 하면은 좀 장기는 아니고 조금 당분간은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거래량이 빡 떠지면서 그렇게 되면 뭘까 좀 그런 부분을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좀 의미 있는 뉴스들을 한번 보게 될 텐데 이란 대통령이 암호화폐가 가능한 빨리 화법화 내주 대선 이후 방향에 불확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이란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가능한 빨리 합법화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뭐 엘살바도르 그 나라에서는 이제 실제 자국 화폐로서 인정을 했죠. 네. 근데 이런 움직임이 각 나라들마다 계속해서 뭔가 좀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규제나 아니면 합법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정부 경제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의 활동을 합법화하고 이 지역에서 국민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필요한 법과 지침을 마련하고 소통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 이러한 입장은 최근 엘살바도르 왜 이렇게 발음하기 어렵냐 근데 네, 비트코인을 정식 통화로 인정한다라고 발표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이란은 암호에 대한 규제 틀을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비트코인을 수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고 최근에는 지난 5월 전력망 부담을 이유로 국내 암호화폐 채굴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네, 트러스트 노드는 이란이 다음 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새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될지는 이제 불확실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오늘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10시 반에, 대표로 이제 선임이 되었죠.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유튜버 김작가TV? 거기에 나와가지고, 실제 비트코인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42% 득표율로 신인 당대표에 선출됐다라고 이제 발표했고, 나경원 후보는 31% 득표율로 2위,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요. 예, 여기서도 JTB 인사이트에서도 코인 투자로 억대 수익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좀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또 코인에 대해서 하는지, 네, 자신의 의견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반영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요즘에 가장 정치권에서 핫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물론 윤석열 대권, 예, 이재명 뭐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요즘 20대, 30대, 40대까지는 아닌 것 같고 20, 30대에서는 가장 핵심, 예, 요즘에 가장 유명 인사가 이제 이준석 대표죠. 네. 그래서 이런 좀 약간 20, 30대를 대변한다 이런 이미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뭐 모르죠. 예,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또말 한마디 할 때마다 또 어떻게 이제 영향을 줄수 있는지 지켜보게 될것 같습니다. 하는 총재가 CBDC 도입 필요성 커질 수 있는 만큼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CBDC를 이제 뭐 테스트한다? 이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긴 한데 뭐 오늘 다시 한번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월부터 CBDC 모의 실험에 착수한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CBDC가 나오면은 암호화폐가 죽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뭐 얘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예,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게 그거다. 예,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CBDC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쪽에서 선정을 또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분봉 활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직전 저점에 이 망치형 캔들 60분봉상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흐름이 나와주는지 만약에 저점 공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캔들의 흐름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물론 역추세 거래예요, 이거는. 네, 이 저점이 안 깨진다라는 보장이 없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뭔가 또 살려준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또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켜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게 될것 같고요. 주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봉 핵심 매물대라고 하면은 직전 주봉 몸통 라인인데 거기가 이제 주봉상 21선이랑도 또 같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또 주가가 형성이 되는지 지켜보면서 저점 매수 하기에는 나쁜 가격대는 또 아닙니다.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네, 그래서 꾸준히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뜬금포로 갑자기 장대 양봉이 터질 수도 있어요. 네. 어제 비트코인이 그랬던 것처럼요. 네. 이상,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해봐야죠.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은 저희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면은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AP 메신저 가시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도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